결혼 생활을 이제 마감하시고 네. 이제 한국으로 이제 마감을 거기서 하진 않았어요. 여기 와서 했죠. 한국에 이제 잘 왔어요. 올 예. 때는. 와서 네 그 장렬하게 끝이 났죠. 어, 선생님들 과격한 단어를 예. 과격하죠. 인생의 예. 한 장이 끝이 났는데 13년에 이제 아름다웠던 예. 결혼 생활이 이제 추억으로 바뀌면서 그때는 뭐 그런 추억으로 아름답고 그런 거 아니죠. 뭐 끝날 때 오죽하겠어요. 막 제가 거기서 인생에 많은 정리를 했죠. 왜 내가 말하는지 점점 피하세요? 아니, 선생님도 다음에 뵙고 어려우니까요. 부담이 되네요. 예. 그리고 13년 만에 다시 브라운관으로 복귀를 하시는데 나는 생계형 배우로 다시 거듭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은. 그렇죠. 제가 두 아이들을 키웠죠. 예예. 예. 예. 근데 그때 뭐 살림이 넉넉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죠. 위자료라고 받은 거는 뭐 그렇게 세상에서 아는 것처럼 하고는 너무 틀려요. 그때 제가 신동아 아파트 전세값이 5,500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참 구체적으로 말해. 너무 솔직하시고 너무 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근데 그때도 500만 원 우리 엄마가 꽂았었어요. 그 전세금에 네 전세금에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혼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아직까지도 500만 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13년 동안 살아면서 뭐 벌어놓은 돈은 없지. 근데 아이는 잘하지 뭐. 네. 바닥부터 처음부터 시작했다면서요. 그때는 뭐 제가 다 잊혀졌을 때예요. 제가 왔을 때 저는 13년 만에 왔을 때 어떤 기자가 인터뷰하는데 장희빈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장희빈에서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가 됐으니까 바뀌었으니까. 사실 13년이 짧은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단역했어요. 단역으로 그냥? 저를 뭘 그렇게 지나가는 역할 같은 거 이렇게를 섭외를 했대요. 그랬더니 누가 안 나올 거야 그 여자 그랬대요. 근데 저 나갔죠. 저 나가갖고 했어요. 하는데 그때 내가 느낀 거는 그 5년 잠깐 활동했을 때 내가 얻었던 그 이름이 참 허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잘한다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했었어요. 근데 내가 소리가 이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고 이런 느낌은 아닌 줄은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더 비참하더라고. 알고 표현이 안 된다는 게. 네, 네. 그때 전원일기라는 장수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거기에 이제 늘 지나가는 배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되는 씬이라서 좀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으면서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제 열심히 먹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수미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언니 밥 그렇게 이런 역할하면서 깨지락거리고 그러고 먹는 거 아니야. 그거 굉장히 보기 안 좋아. 그러는데 제가 진짜 눈물이 그 자리에서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어. 막 콧물까지 나는 거는 막 진짜 내가 이게 뜨거운 눈물이라는 걸 알았어. 사람이 자기가 잘 돼야 돼. 자기가 못 됐을 때는 모든 얘기가 고깝게 들리잖아. 그러니까요. 걔는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닐 거야. 언니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좀 퍽퍽 퍼먹는 거야. 이렇게 좋은 뜻으로 얘기해 준 건데 나한테는 제가 보니까 예. 네, 나한테는 막 그게 어찌할 수가 없이 됐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나는 그 다음서부터 무슨 역할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거기 일어 쓰는 거면 일어서서 대사 연습을 했고 앉아서 대리미질 하는 거면 대리미질을 하면서 연습을 했고 밤을 새고 외우고 안녕하셨어요 그러는 거면 안녕하셨어요를 해봤고 안녕하셨어요로도 해봤고 그렇게 수도 없이 했어요. 그거를 제가 수미는 진짜 모르는 일이죠. 난 걔가 나를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해준 게 그 다음부터 내가 무지무지 연습을 하는 그게 나한테 굉장히 배우 생활에 그러니까 걸음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거로 제가 아마 지금 살아남았다면 살아남았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이혼이라는 선입견이 생겼고 그렇죠. 그에 그때는.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을 때인 네, 거죠? 네, 물론 이혼하면 이렇게 방송국에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면 안 되는 때였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개성 넘친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목소리 때문에 예. 너무너무 비호감 1호 뭐 그런 거. 선생님 목소리 때문에요? 그러니까 강력히
상관없는 일이야, 난 쓸 거야 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김수현 씨밖에 없었었죠. 아주 젊었을 때, 그러니까 거의 저는 어렸을 때죠. 데뷔작을 같이 했어요. 김수현 선생님 데뷔작을. 그래서 그 인연으로 김수현 선생님 및 히트작을 그 다음 작품을 같이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멋있는 데가 있죠. 왜냐하면 첫 번에는 제가 이혼했을 때 너는 내 드라마를 하지 말아야 된다. 나를 업고 네가 네 이름을 다시 찾았다는 소리를 듣는다. 네가 잘하든 못하든 너는 너 혼자 네 이름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이름 내 건 하지 말자. 그렇게 멋있게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써주는 거야. 뭘 어떻게 나가야지 뭘. 제기를 하고. 뭘 나가야 내가 돌아오다는 걸. 아니 둘이 선언만 하면 뭐 하냐고. 아무도 안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참 촌스러운 놈들 할 수 없지만 내가 써줘야지 그래. 그러면서 이제 나를 끝까지 끌어주고 나를 끝까지 믿어준 나의 선배이자 동료 김수현이라는 작가분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첫 번째 작품이 뭐였습니까? 사랑과 야망을 했어요. 이득하 네네네. 씨가 태수였고 예예 남자 주인공이었고 예. 저는 여자 주인공 차화연이의 그 매니저 패션 디자이너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이 뭐길래 뭐이 남자들로 이제 네네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이제 대표 배우로서의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바람난 가족. 정말 깜짝 놀래. 네. 정도로 야 오 진짜 선생님 맞는지 예. 좀 격정적인 장면이었죠. 그러다가 그냥 탄력 받아서 가로지기까지 이제. 사실은 그게 첫 번에 간 배역은 정혜선 언니한테 갔었대요. 그 바람난 가족이. 네네. 근데 혜선 언니가 자기는 벗는 건 너무 안 되고 자기 아들이 보면 안 된다고 거절했대요. 근데 나도 그 벗는 거가 좀 걸렸어요. 걸렸는데 그때 마침 제가 집수리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돈이 집수리를 우리나라 이상한 거가 집수리를 하면 이제 1억이 든다 그랬으면 1억을 맞춰야 되거든요. 예. 그게 넘어요, 막. 하다 보면? 어, 예. 너무 많이 넘었어요. 무슨 내가 돈이 급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서 했어요. 돈이 급해가지고요. 네. 왜냐면 그때 뭐 전들 그렇게 뭐 그렇게 여기 장등 다 내놓고 벗고 그런 거 하고 싶겠어요. 좀 막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데 그때 막 너무 그 집수리가 너무 오바가 돼서 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슬프네요. 슬플 것까지도 없어요. 그럼 가르치기 때는? 하루지기 때는 또 감독이 신한솔 감독이라고 34살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 뻘이더라고. 예, 예. 대본이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건 나한테 올 대본이 아니구나 해서 전화 걸었어요. 이게 딴 사람한테 갈 대본이 나한테 온 것 같다. 이게 나는 좀 이런 건 좀 곤란한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래, 감독님이 꼭 선생님을 원하셨대요. 무슨 그러니까 감독님이 뵙고 말씀을 드려서 만났는데 자기는 어느 연속극을 봤을 때인데 선생님이 내가 사는 이유인가 뭐 그런, 예. 그런 거였던 것 같아. 제가 그래서 담배 피는 여자로 나왔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걸 보면서 세상에 담배 피는 손이 저렇게 섹시한 손이 있구나. 자기는 그걸 잊지를 못한대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렇게 섹시하게 담배 피는 여자가 있구나. 그 말에 제가 칭찬이 위대함이죠. 아, 예. 아. 바로 탁 낚이신 거네. 칭찬은 윤여정 선생님도 춤추게 한다. 노장 배드시 사연 알고 보니까 첫 번째 급전이었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섹시한 손가락.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예능 프로 나오셔가지고 재밌게 말씀해 주시려고 그런 거지. 아무리 돈이 급하다고 해서 아니에요. 실제 그러면 돈이 급해서 그냥 그 이유가 제일 컸습니까? 그럼요. 그게 세상에 돈보다 급한 일이 어딨어요. 그리고 배우가 제일 연기를 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돈이 필요할 때 연기를 제일 잘해요. 절실함이 진짜로. 제일 잘이 돼 있다고요? 그럼요. 그게 절실한 건데 이 절실함이 배가 고픈 거보다 더 절실한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모든 화가가 다 나 이런 예술가들 보세요. 그 사람들도 다 배고플 때 그린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예술은 잔인한 거예요. 나는 막 배고프고 나는 그렇게 처절해서 한 건데 남들은 잘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난 그때 진짜 급전이 필요했어요. 선생님 말도 사실 일리가 있네요. 얘가 됩니다. 와, 그러니까 결국
세계적인 화가분들의 그림도 그렇잖아요. 그분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웠을 네. 때 예술작품 보듯이 성격적으로 선생님은 좀 현실주의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나는 굉장히 실용주의예요. 그러니까 난 생계형 배우라 그랬잖아요. 난 일로 해요. 그리고 난 일로 책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뭐 그걸 뭐 내가 거기다 내 일생을 바쳤다 나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후배들을 포용하고 후배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세련돼 보이세요. 진정한 소울메이트가 되고 싶다. 소울메이트는 자기 부인이지 나라고. 아니. 잘못 이해했나? 아무튼 소울메이트가 뭔지는 알고 계세요. 지금 뭔지 모르죠 지금. 지금 모른다 모르네. 빨개졌다.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읽으니까. 아니, 어디 써 있어 어디? 아니 그게 아니고. 뭐가 소울메이트가? 아니하고 뭐 소울메이트입니까? 부부와 소울메이트입니까? 남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예. 영혼의 친구 뭐 이렇게. 영혼의 파트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런데 나랑 그게... 잠깐 만나고 그걸 하자는 건 또 너무 싫어. 맨날 그러세요. 잠깐 만나는 분한테 맨날 그러세요. 이상한 요구하시고. 이러다가 또 루머 생기겠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아니에요? 예? 아니야. 뭐가요? 선생님 뭐가요? 나는 두 개 들었어. 더 많아? 아, 제일 대표적인 게 두 개예요. 와, 선생님. 야. 그만큼 선생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여배우분들이 편안하게 그냥 친구처럼 지금 보고 싶어하고 개방적인 마인드.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는 포용력. 이것이야말로 윤여정 배우의 가장 위대한 힘이 아닐까. 그래서 친구가 되고 싶다는 느낌입니다. 친구하자는 얘기였어요? 그만큼 세련됐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예. 강호동 씨보다는 웬만한 사람 다 세련됐어요.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야, 오늘 완전 몰아버리시네요. 아, 오늘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여배우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궁금합니다. 여배우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좀 가져라. 여배우들은 대체로 이쁘죠. 이쁘고 좋은 시절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려서 또 행복하게 사는 여자 일생도 있을 것이고 나같이 여배우로 이렇게 생존해 있는 근데 나를 부러워한다면 이 여배우로 이렇게 늙게까지 살아남을 때까지는 대가를 치러야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대가를 치러야지 돼요. 그 말씀인즉 시련은 곧 좋은 연기자의 필요의 약이다. 아우 말 잘한다. 맞습니다. 시련은 필요의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 대표 여배우 윤여정 그녀의 고민은 클로즈업이 싫어요. 드디어 고민 해결. 지금부터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연기가 주름살을 다 가려준다. 꺾지 않을 거 하나 없다. 선생님의 연기는 주름살, 닭가슴골도 다 가려준다는 그 유명한 외모를 가려버린 연기입니다. 외모의 결점은 선생님 눈에만 보이는 거지. 시청자들은 빛나는 연기에 이미 눈이 부셔서 선생님의 피부를 볼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 윤여정 선생님이요, 조명빨, 화장빨 다 필요 없고 연기빨 하나로 클로즈업을 즐기세요! 맞아 가십니까? 아, 너무 과분하죠. 주름살이 아니고 흉터. 자, 싸이게 최고의 기운을 불어넣어드리겠습니다. 스타! 모든 여배우들이 노도다도 갖기다는 연기력 유리나 파운데이션 금방지 도사. 이 화장품의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유리나 파운데이션 바로 예. 우리 윤여정 선생님의 연기 진액으로 만들었습니다. 연기 진액으로 만들어서
요것 좀 바르시면은 예. 거막 연기 발력이 다 커버해줘요. 이미 명배우분들 다 사가서 연기력 커버하셨다고. 와. 대단한 인기입니다. 네. 어머니라는 대명사에 갇히지 않고 윤여정이라는 이름 석자로 44년째 명품 연기의 길을 걷는 진정한 배우 윤여정 선생님이여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로 앞으로도 양원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요. 장시간 못 가도 이쁘셨죠? 이렇게 하나. 한번 예뻐드려도 돼요?